안녕하세요, 숨짱토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컬렉터 피규어를 리뷰할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컬렉터 피규어는 플리오사우루스입니다.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는 일단 이렇게 파란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플리오사우루스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플리오사우루스를 볼게요. 자,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납게 생겼습니다. 일단 입에는 이렇게 엄청난 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는 하얀색, 그리고 위에는 녹차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에도 이렇게 상처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오사우루스는 2015년에 제작된 컬렉터 피규어입니다. 이제 플리오사우루스의 몸길이는 12에서 15m, 몸무게는 최대 45톤에 달합니다. 모사사우루스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모사사우루스보다는 플리오사우루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리뷰해드렸던 바실로사우루스랑 비교하면은 길이는 바실로사우루스가 긴데 몸집은 플리오사우루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히드로테로사우루스랑 비교해도 플리오사우루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랑 비교해도 플리오사우루스가 제일 크고, 향유고리랑 비교해도 플리오사우루스가 제일 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컬렉터 해양생물들이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플리오사우루스 대 히드로, 백상아리, 모사, 바실로, 향유고래 팀끼리 이렇게 싸우는 영상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 vs 모사사우루스. 자, 이제부터 싸우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 이 조그만 녀석 내가 한방에 제압해주겠다. 뭐? 조그만 녀석? 그렇게 놀리다간 큰 코 다칠걸? 흥, 도전하겠다는 것이냐? 좋아, 기꺼이 받아주지. 야! 자, 모사사우루스 잠수! 했다가 위로 공격하기! 예! 플리오사우루스 지느러미 공격! 파세! 간다, 모사사우루스 꼬리 싸대기!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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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겨우 이 정도냐? 아니, 이럴수가. 예? 파! 모사사우루스는 플리오사우루스의 엄청난 박치기로 인해 사망. 이번에는 히드로테로 vs 플리오. 히드로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냥 조그만 애성이구만. 뭐라고? 덤벼라, 이 괴물. 야! 야! 플리오사우루스 360도 돌기! 야! 히드로테로사우루스 한 번에 사망. 그럼 이번에는 백상아리님이 상대해주지. 어차피 너랑 나랑 싸우면 어차피 내가 이길게 분명해. 결과는 부딪혀보면 알겠지. 자, 간다, 백상아리 물기. 겨우 이 정도냐? 간다, 블리오사우루스 지향력. 상어의 꼬리 뜯어버리기. 백상아리는 꼬리가 뜯겨서 사망. 그럼 이번에는 나 바실로사우루스님이 상대해주지. 플리오사우루스, 넌 몸집만 크지. 이렇게 기다란 날 절대로 이길 수 없을걸? 하, 머리도 작은 게 아주 당당하게 보이는군.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야! 플리오사우루스 휘두르기. 바실로사우루스 이빨 공격. 이런 파워가 엄청 센 놈이군. 그렇다면 마지막 끝을 내주지. 야! 뭐야, 어디에 숨은 거야? 나와, 어디에 숨은 거야? 여기 있다.
떠서 먹겠죠. 어. 바실로사우루스는 플리오사우루스의 치악력으로 인해 사망. 자 이제 마지막 향유고래님이 상대해주지. 넌 이빨고래 중에서 가장 크다. 플리오 넌 내가 상대해주지. 하, 겁도 없는 녀석이군. 좋아 덤벼. 야파 아 야따 이따 야따 아 확실히 향유고래가 이빨고래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군. 그렇다면 상대해주지. 야파! 어! 야! 그래! 야! 아! 야! 너! 이제! 이따! 어! 마지막! 지느러미 뜯기! 야! 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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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유고래도 사망! 이렇게 해서 플리오사우루스 승리! 오늘은 간단하게 칼렉타 플리오사우루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